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상대방 김을 무너뜨리기. 지금 양차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김이지만 질질 끌면은 상대방이 비겼다고 우길 것입니다. 저쪽 이쪽 기문에서 뭐 하나만 잡아도 바로 무너지죠. 지금도 양차 공격으로 질판인데 이 기문에서 하나만 잡으면은 바로 지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양차면은 뭐 급소만 잘 매수만 하면 바로 끝납니다. 잘 보십시오. 일단 요 포를 차로 요렇게 해서 걸읍니다. 이거 치고 들어가면 금방 끝나겠죠? 그럼 어떻게 해요? 사가? 이거 막아야 됩니다. 이때 장군을 칩니다. 장군을 치면은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죠? 이 사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요 사를 노립니다. 요렇게. 아, 요거 치고 들어가면 이거 안 되죠. 하나라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 막을 것입니다. 자, 이때 어떻게 해요? 요 사를 잡는 방법. 차가 이렇게 빠지면은 요 사는 도관에 등집니다. 이거 지금 차가 여기 붙는다이죠? 붙으면은 피할 길이 없잖아요. 이게 사가 올라와도 시간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이거 치고 들어가면 바로 이제 뭐둘 곳이 없죠. 예, 이거는 무너졌습니다. 그렇죠? 뭘 둘까요? 들게 없는데, 예, 뭐 한, 이거 치고 들어가면 끝나겠죠? 그래서 자 요렇게 걸고 사가 놓을 때 장군 치면 이거 뭐 외길이 되겠죠? 자 요사를 또 걸으면은 포로 막을 수밖에 없죠? 이때 차가 쭉 빠지면 빠져서 줄차를 딱 쓰면 요사가 죽게 됩니다. 그렇죠?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상대방 김을 무너뜨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